엄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마는 지금 참 많이 힘들고, 내가 엄마의 성격대로, 엄마의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쵸. 살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누가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원해서 했지만,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셔. 맞아요. 응? 살아오면서 답답한 것도 너무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참고 살다 보니, 자꾸 한 번씩 이렇게 튕겨나간다 그러셔. 응? 튕겨나간다는 거는 엄마가, 이렇게도 반항해보고 저렇게도 반항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와, 원점으로. 네, 그런 또 그런 용기는 없어요. 엄마가 남자도 만나보고 싶고, 엄마가 못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지. 반반인 것 같아요. 엄마 성격에 결혼 안 했으면은, 엄마는 주위에 남자가 많아야 되고요. 맞아요. 응? 이 사람, 저 사람, 다 엄마 내 남자여야 되는 거야. 응, 거야. 맞아, 맞아요. 다내 근데 거야. 내가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다 보니 자제하고 자제하고 살라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엄마가 이게 이제 눌러진 게 너무 많아. 언젠가 터진다. 엄마 조심하셔야 돼요.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 수년 내후년 수년 엄마가 마음으로 남자를 만난다고 다 바람이 아니야. 응? 마음으로 바람이 들어와. 마음으로 이제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 엄마가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응? 화려한 사주. 엄마는 화려한 직업을 가지든, 엄마가 직업을 가져서 남 앞에 쓰든, 요런 직업이 가졌어야 되는데, 모든 걸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내가 지금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 챙겨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귀찮아. 남편하고 대화가 돼? 그것도 아니야. 자상한 편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사귈 때는 잘해주잖아요, 원래. 근데 큰애 임신하고 낳고서부터 좀 변한 것 같아. 근데 원래 그랬겠지, 성격이. 근데 그걸 갖다 그 사람도 참고서 그걸 갖다 그러니까 본인이 숨긴다고 숨긴 게 숨긴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춰뒀겠죠. 감춘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원래 그거였는데, 언니가 몰랐던 거지. 같이 안 살아서 몰랐던 건가 봐요. 응, 그냥 순간순간만 봤잖아. 연애 때는 순간순간을 보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언니가 단정진 그러니까. 거지. 이 사람은 성격상 내가 포장을 해서 내가 뭐를 해서 하는 사람은 못 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인데, 남한테 관심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응, 맞아요. 남 의식 안 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막 내가 뭐 이렇게 포장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야지 라는 걸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포장 안에 그냥 언니가, 이 사람 괜찮다 싶어서 그냥 한 건데, 근데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그랬으면은 내가 나쁜 거네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내가 나쁜 거네.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부부간에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는 않지. 그렇다고 언니가, 애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근데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있잖아요. 난 여태까지 살면서 남편한테 이제 대면대면한 거? 그러니까 딱 하면 누가 물어봐, 나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좀몇년 됐거든요. 싫어진 게. 근데 저는 지금 딱 생각,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우영말때야, 엄마. 남편이 싫어지고 계속 엄마가 딴 쪽으로 눈이 가는 시기야. 지금 엄마가 남자가 없어요, 저 남자를 못 만나요 라고는 하지만, 엄마가 원래가 감춰뒀던 게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상국이야. 근데 저는 엄마가 숨기고, 내가 이거는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지, 신랑 때문에 참아야지 했던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셔. 그러니 내년, 내후년에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사람, 인연줄이 들어온다. 엄마가 거기서 바람 피면 엄마는 망신수예요. 아, 거기서 그래요? 멈추셔야 돼.
나는 왜냐면 엄마는 엄마가 남편한테만 애교를 못 부리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애교를 부려. 술 마시면 그렇대요. 술 한잔 들어가면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엄마가 이제 술 한잔 먹고 막 이러면 어 막 이렇게 있어. 그렇대요. 응? 그리고 좀 사창기가 있어 엄마가. 어? 엄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게 아니야. 엄마가 그러니까 백치미과 그런 게 좀 있어서 남자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나는 내가 잘난 척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엄마의 그 배치미 그런 좀 알 것 같음에도 모르는 뭐 이런 게 좀 있어. 근데 말을 못할 것 같은데도 할 말은 다 해. 엄마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엄마의 직업 엄마가 뭔가를 배워서 기술을 가져서 화려한 직업을 가져서 갔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엄마도 가정이라는 걸 꾸미고 싶었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 그런 했는데 후회도 좀 많이 했고 엄마 사주가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남한테 만약에 뭐 언변을 배우든 엄마가 강의를 하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주야. 그거를 다 누르고 살다 보니 이제 스무스무 올라올 때라고. 근데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엄마가 망신수에. 이제서 뭐. 이제서가 아니라니까. 엄마 망신이 들어오려면 60세도 들어오고 70세도 들어와.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성만 안 쳐다보면 되는 거네요? 그 망신수가. 엄마가 남자를 만나서 망신수도 있지만, 응? 다른 일로 인해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해서, 그걸로 인해서 망신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 엄마가 말을 안 한다고 조심하다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툭 뱉는 말들이 있어.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이 돌아서 들어오는 거야.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엄마가 그 백심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제가 생각이 없이 툭 뱉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 아, 나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 엄마가 가끔 그래. 근데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을 모른다고. 자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를. 그러니 엄마가 조심할 거는 지금 이혼할 마음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엄마가 마음이 움직이고 엄마가 바람이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도 지금 조금씩 싫어져 가고 있는데 어쨌든 밥 먹는 것도 싫잖아 옆에서. 저 많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다 보면 엄마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그러니까 남자 조심하셔야 돼. 엄마가 화려한 사주, 뭔 사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고 살았던 게 스무스무 올라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를 드러내면 엄마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엄마는 나갈 사람이야. 오, 맞아요. 엄마는 남편, 아들, 맞아, 맞아요. 엄마, 아들 다 냅두고 엄마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그래요. 맞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엄마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신랑이 미워지고 신랑 밥 먹는 게 싫어지고 그런 게 자꾸 보이면 엄마가 어느 순간에 눈을 돌리면 남편이고 아들하고 다 놓고 엄마는 갈 사람이니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가도 잘 되지도 않고 잘 되지 않고 엄마는 잘 못 사는 사주예요. 100% 후회를 해요 엄마는. 저요? 근데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후회하더라도. 그건 그렇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렇다고 나 잘못했어요. 받아주세요. 이 얘기 절대 못해요. 그러니 후회할 일.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런 엄마의 이미지 안 보여주실 것 같. 안 보여주셔야 되니 엄마가 이제 좀 뭘 해도 배우든 엄마가 딴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